남자가 늦은 점심을 준비합니다. 홀로 살다 보니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리는 일이 그에게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식탁이 되게 소박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날은 이것밖에 없어요. 또 어느 날은 이것만 먹어야 돼. 오늘은 우연치 않게 네. 찌개도 있고 국도 있고 간장도 있고 이게 풍요한 거죠. 근데 그때 아니 남자가 맨손으로 밥을 집어먹습니다. 수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맨손 식사. 수저 있으신데 손으로도 드시네요. 손도 지우지 들어가 있어요. 밥이란 우리말을 써보면 비읍이 두 개 들어있어요. 비읍이 빛이란 뜻이에요. 밥을 먹는 건 빛을 먹는 빛을 먹는 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먹는 힘을 먹는 밥을 먹을 때에도 그의 머릿속은 한글로 가득합니다. 그에겐 일상 자체가 한글 공부의 시간이라는군요. 어느새 눈이 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주전자를 들고 남자가 길을 나서는데요. 우산도 없이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선생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아, 먹물을 뜨러 갑니다. 네? 먹물. 아니, 먹물이요? 아니, 먹 가는데 쓰는 물이 따로 있는지 참비를 맞아가며 물을 들어간다는 남자. 그가 멈춰선 곳엔 꽁꽁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얼음이 있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을 깃는데요. 비 오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공이 묻지 않는 물이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물을 들어오는 수고로움보다 좋은 물에 먹을 갈아 공부하는 기쁨이 더 중요하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연못에서 길러온 맑은 물을 벼루에 붓고 먹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은은한 먹내음이 방 안 가득 퍼집니다. 정성스레 먹을 간 다음 붓을 쥐입니다. 그의 붓끝에서 뻗어나오는 것은 바로 한글 시옷과 닮아있는데요. 웬일인지 그가 펼친 종이 위에는 시옷만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시옷을 왜 이렇게 쓰세요? 아직 덜 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것. 써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글 공부를 완성시켜가는 거죠. 한 획 한 획 글자의 의미와 원리를 알아가기 위해 무수히 쓰고 그리기를 반복해야만 한다는데요. 근데 왜 한글을 연구하세요? 이 세상에 연구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연구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많이 했죠. 젊었을 때는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학, 뭐 과학 아무거나 종교, 철학. 그런데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지경에서 한글을 역사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5만 가지 언어를 공부했죠. 그 공부한 결론은 과연 한글이야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과거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학문과 언어를 연구했다는 남자. 하지만 배움이 깊어질수록 한글에 대한 놀라움은 커져만 갔답니다. 20여 년 전 우리 글의 뜻과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 그는 산중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내가 죽을 때 한글을 이렇게 웃으면서 가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에게 한글 연구는 이제 삶 그 자체, 그의 운명이 됐는지도 모릅니다.